안녕하세요, 드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파송송 썰어 넣은 라면. 이거는 이마트에서 샀어요. 불맛을 살린 얼큰한 짬뽕 라면. 여기 라면 면 대신 중국 당면을 넣었어요. 네, 남은 라면은 저희가 떡볶이나 이런 거할때 신랑이랑 맛있게 먹겠습니다. 넣었고, 여기 가리비랑 웅피. 큰거 넣었고요. 그다음에 파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여기 위메프에서 산 김치 그리고 파김치 있습니다. 유탕면 맛있네요, 기름. 엿. 가리비. 짠. 맛있다. 가리비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네요. 라면. 짬뽕 라면. 그리고 웅피. 엽.
이쪽에 이빨이 생겨서 씹을 수는 있는데 아직 어색해요. 그래도 좋네요. 신난다. 가리비 한입 차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배 엄청 커. 국물이 좀 남았네요. 밥 좀만 가져왔어요. 국물이 맛있어요. 이요? 손 씻고 왔어요. 파김치 맛있다. 아이고, 좋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짬뽕라면 맛있네요. 여기 국물에다가 이제 중국라면 넣고 이제 조개랑 가리비 용피랑 같이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약간 고추기름 맛이 나면서 짬뽕 맛이 고소했어요. 맵지는 않아요, 라면 자체가. 그리고 김치랑 파김치랑 너무 잘 어울렸고요. 여기 이빨이 생겼어요. 임플란트를 어제 넣었어요. 그리고 위에 하나 더 치료하던 게 있는데 그거는 같이 씌우고 이빨 닫은 다음에 같이 씌우고 매 다음 주에 또
이제 저 위에 이빨 크라운 하러 갑니다. 그래서 같이 생기고 아래 이빨이 생겨서 씹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너무 질긴 거나 딱딱한 거 빼고 문제 없는데 아직은 조금 어색해서 오늘도 오른쪽 위주로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운 거는 말한 게 당일날 피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래요. 그래서 매운 게 땡기면 매운 걸 갖고 올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죽!